자, 형작에 보면 형작 그러면 형 하면은 멀 형자에다가 작 하면은 원래 술 따를 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을 작 뜰 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물을 떠다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작피 행요하여 읍피 주자라도 가히 분치로다. 그 다음에 계제의 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자, 형작 먼저 그죠? 멀리서 피 행요 멀리서 저 여기는 행요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이렇게 되면 되죠. 흐르는 물을 떠서 읍하 저기 그죠? 저기에 읍하는 것은 걸러가지고 이에 붙더라도 가히 이 물을 가지고 뭐 하느냐 술밥과 여기 술밥 선밥이라고 하는데 원래 고두밥이죠. 고두밥과 술밥을 찌도다. 계제군자여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 이 뜻 갖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주자의 주석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거를 자 정현이 해석을 참 잘 해놨습니다. 이게 보면은 자 모시의 해석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행요라고 표현했었죠. 행요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 라고 해서 유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지 박자라 그죠. 물 가운데서도 제일 하찮은 거죠. 물 가운데서도 하찮은 것인데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멀리서 떠다가 그죠. 멀리서 떠다가 일단은 흐르는 물이니까 그다지 깨끗하지 못하 깨끗하게 하려면 물을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 큰 단지에다 그죠. 큰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대기지 중 큰 그릇 속에다가 넣고 그죠. 물을 부어서 그 다음에 우읍지 주지어 차속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어져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작은 그릇으로 그죠. 여기에서 물을 떠서 그죠. 물을 떠가지고 작은 그릇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담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릇 속에다가 이 여기 작은 그릇으로서 물을 떠가지고 작은 그릇으로서 물을 떠서 가욕 주식지 분자라 그죠. 저 술밥을 찌는데 이거를 뭐냐 그 물을 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술밥을 찌는데 물을 붓는 것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충신지 덕과 그죠. 충성스러운 그 덕과 충성스럽고 믿어온 덕과 결제지 성 그 다음에 깨끗하게 그죠. 내 몸을 그 제명성복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성스러워 재개하고 깨끗이 한 그 정성으로서 그러니까 씻는 거니까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게 저 먼 곳에 있는 물을 떠다가 아까 먼 곳에 있는 물은 실은 깨끗한 물이죠. 그것도 또 혹시 못 믿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물을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결제지 성이 나오는 거죠. 이로써 그죠. 이로써 천지고해라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이제 춘추에서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네. 춘추 전에 인불리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람은 물건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하니 이런 뜻이겠죠. 그 오직 뭐냐 참 어려운 글자 이거 뭐냐 창대를 표현하게 된다 해서 이예자입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직 덕이 물건이 된다 오직 덕이라는 걸 물건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표현하자면은 여기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물을 뜨는데 뭐 가까이 있는 샘도 있을 텐데 굳이 먼 물이라고 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이 물 더군다나 흐르는 물 별로 하찮은 것인데 왜 이렇게 썼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다 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정치를 의미하는데 다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용에 나오는 국영대법 중에서 자 뭐냐면 유원인이 있죠. 저 먼 곳의 사람들을 그죠 그 다음에 내치지 말고 안 본 척하지 말고 다 유화정책으로서 같이 끌어안아라 이런 뜻의 유원인입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유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목 여덟 번째 항목이 되나요? 유원인 그 다음에 회재호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주경에 그래서 바로 유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하려면 뭘로 하느냐 덕화로 해야 되는 거죠. 덕으로서 자 임금이 덕으로서 가르침을 베풀면은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된다 다 선함으로 교화가 되는 거죠. 그죠? 선으로서 다 교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결국 뭐예요 나라 인재들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술밥으로 찐다 그럼 백성들이 다 교화가 돼서 다 선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 현인이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술법을 짓는다 그러면 그러한 인재들을 우리가 발탁해서 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치? 술밥 짓자. 술밥. 밑에 여기 그러네. 해놓고 나서 가이 분치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저 백성들, 먼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홀대하지 말고 항상 덕으로서 잘 교화를 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나라에 다 훌륭한 인재들이라는 건 결국은 백성 속에서 나온다. 계제군자여, 훌륭하신 군자여, 백성들의 부모로다. 그렇죠? 저 하찮은 사람들 하나 다 그만두지 않고 다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그 민지 부모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참고 삼아서 그 밑에 앞주에 동그라미에 보면 구설의 2위 소관공이 개성황하여, 그죠? 소관공이, 소관공은 소공을 얘기하는 거죠. 소공 석입니다. 나중에 강땅을 봉읍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소공은 실은 연나라의 그 제후가 되는 사람인데 본인은 바빠서 낙읍 경영을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고 대신에 그 아들이 실제 제후로 이렇게 그 부임을 합니다. 그 소관공이 성황을 경계하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성황을 경계하면서 지금 노래한 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전의 왈 하는 거죠. 전의 왈, 전에 이르기를 모전을 표현하겠죠. 강이 강교제하고, 아니 개이 강교제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써, 그 밑에 개자 바꾸셔야 되겠죠. 해설해놓는데 그 개로서 즐거움으로써 힘껏 즐겁게 힘껏 가르치고 제이 열 안지하며, 자 공경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편안히 하여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어떻게 되냐? 그 즐겁게, 그 다음에 힘껏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게 즐겁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다 부모의 다 높음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높음과 어머니의 친함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거는 이 삼았으니 또 이때 전이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학의 그 밑에 우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민지소를 호지하며 민지소를 오지하니 차지위 민지 부모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들이 미워하는 바를 미워하니, 그죠? 미워하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부모됨이라. 항상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돼서, 그죠?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의 뜻을 높여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였고, 나머지는 이제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형작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하여, 주자라도 가이 탁 뇌로다. 술병 그 술그릇 뇌자입니다. 계제군자여 민지 유기로다. 저 뭐예요?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이에 부서 그 부어서 이렇게 걸러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 그 술병을 그저 술그릇을 닦도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지금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나라 인재들이 와서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죠. 계제군자여 백성들이 돌아가는 바로다. 그 다음에 형작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라도 가이 탁계로다. 계제군자여 민지 유계로다. 역시 자 형작피 행료하여서 그 다음에 읍파 주자여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 부어서 붓더라도 붓더라도 부어서 뭐 가이 씻으리로다. 가이거 어쩌고 다 씻을 것이로다. 계제한 군자여 다 씻도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전부 다 나라에 다 인재로 그죠 다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인재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백성이라도 절대로 홀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들의 개라고 하는, 이때는 희자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쉬는 바로다. 백성들이 쉬는 바로다. 그러니까 그러한 군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한 말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작 유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하여 가이 분치로다. 계제 군자여 민지 부모로다. 흥예라. 지금 여기저기 앞에서 흥예라 다 맞죠. 그 다음에 형작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하여 가이 탕내로다. 계제군자여 민지 유기로다. 흥예라. 형작피 행료하여 읍피 주자하여 가이 탁계로다.
계제 분자여 민지 유계 유희로다 흥예라. 일장 형작 3장이라. 1장은 치모가 되겠죠. 치모. 그 다음에 3장은 레퀴. 그 다음에 3장은 개개. 아 개희. 개희. 다 희희 발음에 뒤에가 개자 평목 평밀의 개. 아 쉴희자 저기가 되는데 흑토변으로 해야 되는데 쉴희. 그 다음에 권하편. 권하라고 하는 것은 굽이진 언덕에 이렇게 뜻이 되겠죠. 굽이진 언덕에. 유권자의 표풍잔함이로다. 계제군자 내유 내가하여 이시기음이로다. 굽이진 언덕에. 자 굽이진 언덕에 표풍. 표풍이니까 소용돌이 바람이 되는 거죠. 바람이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남으로부터 오도다. 강한 바람이 남으로부터 오도다. 남쪽에 뭐 남쪽이라는 게 뭐죠? 우리 남면이죠. 남면이 정천하. 그래서 임금의 밝은 덕이 되는 거죠. 밝은 덕으로서 다스리는 그 임금의 가르침이 임금의 덕화가 두루 지금 굽이진 언덕까지 지금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우신 군자여 내유 내가여 와서 놀 와서 놀며 또 와서 노래하여서 이시 기음이로다. 그 소리를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은 베풀 진짜 또는 베풀 시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 소리를 베풀도다. 덕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역시 권자 아예 표풍잔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 아예 남쪽에서부터 오다. 남풍. 남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람이고 만물을 기르는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자가 부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란데 실은 계제군자 내요 내가여 이시 기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흥기시켰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 정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 유대릉. 대릉이 다 아까 언덕 아에 해당되는 거죠. 큰 언덕을 이렇게 아라고 합니다. 그 아랑이 대릉이 대릉이 자 굽이지고 굽이진 곳에 그죠? 굽이지고 굽이진 곳에 표풍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돌이 바람 회풍 그죠? 강한 바람 회풍이 불어와서 종장량 우리 남쪽이라 동남풍은 뭐예요? 뭐 장량 만물지 그죠? 만물들을 다 기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역에서도 왜냐하면은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동남 손방에 이제 우리가 농사질 때도 진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장량 그죠?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죠? 자라게 할 따라서 그죠? 이 바람이 불어서 다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 방소인데 그죠? 방소로 다 들어오니 들어오는 것이니 지금. 다시 말해서 남풍이 불어와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여기 다 지금 이렇게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덕화 여기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흥자라, 흥했다라고 흥기한시다 지금 이렇게 그 표현하는데 모시에서는 흥시로 표현합니다. 왕은 마땅히 어떻게 되나 굴체에 단다. 자기 몸을 숙여서 그죠? 자기 몸을 숙여서 이 대현자 현자를 기다린다면 그죠? 일단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당연히 현인을 고용 드려야 되는 거죠. 조정의 그 몇살짜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현인을 대한다. 그래서 현인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몸을 굽혀야지 뻣뻣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경의 마음으로 현인을 대하면은 그 현인이 어떻게 돼 두려워하면서 와서 두려워한다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임금을 지극히 공경으로 하는 마음으로 와서 오는 것이 마치 자 표풍지 입곡 아연이니 그죠? 저 강한 바람이 저 어떻게 돼요? 굽이진 언덕으로 들어오는데 그 오는 것이 뭐와 같더라? 만물을 다 기르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군주의 덕이 앞에서도 뭐 소강공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왕으로 하여금 뭐예요? 어진 덕을 베풀도록 지금 권면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반환 이유이며 우유 이유의로다. 계제 군자여 미 더욱 미자 힘쓸 미자 미 이성하여 사 선공 추이로다. 추자는 여기서는 마침이다 끝난다 어른이니까 어른 추자니까 저 그래 마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제 술이 다 익었으면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반환의 환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그 주역에서 보면은 쉬운 아홉 번째 괴명이 뭐냐면 풍수 환괴가 있어요. 환. 대가 바람, 물괴가 되고 물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위에서 파랑이 있는 거죠. 파문. 파.
화문이기는 그래서 빛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환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빛난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반환이다 그럼 물 위에 저렇게 해서 반짝반짝한다라는 건 물이 어떻게 돼요? 그죠? 참 좀 잔잔한 편안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런 뜻입니다. 짝반자에다가 빛날 반자니까 서로 짝진다. 이것도 역시 편안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놀며 우유이휴이로다. 역시 우유하게 또 부드럽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내가 쉬로다. 계제하신 군자여 이 내가 그죠? 당신이 너로 내가 빛자는 하여금 빛자니까 내가 내 성품을 다하여 다시 말해 성품이라 그러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주의 성 다시 말해서 선함을 다하여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맹자로 표현하자면 자, 그 선함을 다하여서 주역의 일름 일량주의도 계지자 선이니까 그래서 성품을 다하여서 사 선공취 그래서 선공들과 마침 그죠 성공들의 마침과 성공들의 마침과 같이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군자라고 하는 군자 유종이죠. 마침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왕의 도를 다 펴고 그 다음에 천명을 따라서 죽는 거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쫓겨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신 선공들처럼 자 마침을 하리라 마침을 한다. 군주를 그죠 군주의 역할을 잘해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고종명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하늘에 내가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그 정치냐면은 맹자로 표현하지 않죠. 저희 논어로 표현하자면은 요인 순임금의 정치를 뭐라 그랬어요? 무위이치라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스려졌다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품을 다해서 하는 그 정치.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거고 어진 정치를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2, 4, 5, 판장하니 클판자입니다. 클판자 역 공지후이로다 계제 군자여 비이 미이성하여 백신 이주일이로다. 자, 내 흙집이 크게 밝으니 그러니까 내 집안이 크게 밝으니 또한 심히 후하도다. 내 집이 크게 밝다라고 하는 것은 흙집 옛날에 흙으로 지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밝은 덕을 펼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밝은 덕을 펼치기 때문에 자 그죠 후덕한 덕 밝은 덕 후덕한 덕 천지의 덕을 그대로 다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고 그래서 계제군자여 이 당 그죠 너의 그 성품을 그죠 내 성품을 다 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명을 다 하면은 백신들이 모든 신들이 너를 주인으로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이 너를 주인으로 여길 것이다. 너를 군주로 여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폭군주처럼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이수명장의니 불록이강의로다 계제군자여 이비미이성하여 그 다음에 순가 클가자 순가 이상이로다. 자 내가 명을 받음이 그죠? 내가 명을 받음이 장이니 길으니 오래하니 이런 거죠. 오래하니 다시 오래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역시 천명을 다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불록 불록이다라는 건 여기서도 역시 복 원래 풀 우거질 불자인데 그러니까 왕성한 복 이런 뜻이 되겠죠. 다 복으로 그냥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록이 너를 편안히 하리로다. 강령하게 하리로다. 이런 뜻이죠. 계제 군자여, 계제하신 군자여, 너로 하여금, 그죠? 너로 하여금 내 성명을 다 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다 하게 하여서, 순, 순을 크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나요? 주역 건괘죠. 강건, 중정, 순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으로. 순양으로 다 했다. 그래서 크다라는 뜻으로 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복을, 그죠? 역시 복, 가짜입니다. 그래서 복을, 큰 복을 너에게 항상 주리로다. 너희가 항상 누리리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네가 먼저 뭘 하느냐? 그죠?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천명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는 그런 정치.
그다음에 유빙유익하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유빙유익하며 유효유덕하며 효덕이 여기서 나오나요? 이인이익하면은 계제의 군자를 사방 위칙하리라. 자, 빙 의지할 빙자죠. 그다음에 도울익자죠. 의지할 만한 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현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울 의지할 만한 이도 있고 도와줄 이도 있고 효하는 이도 있고 덕 있는 이도 있고 또 이끌고 또 이로써 도와주면은 그러한 현인들이 다 너를 이끌고 도와주면 계제의 군자를 아, 저 참으로 훌륭하신 군자다. 더욱더 덕이 높아져가지고 사방 위칙하리라. 사방에 다 본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소공이 열심히 어린 성황을 지금 잘 타일러가면서 항상 이렇게 해서 덕치를 하라 하는 겁니다. 6장 옹옹앙앙하며 여규여장하며 여령 아니 영문영망이라. 계제의 군자를 사방 위강하리라. 옹옹앙앙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옹 하는 것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뜻이 되는 것, 높이고 높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높이고 높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존엄하고 뭐 존엄하다는데, 하여튼 높이고 높이며, 그 다음에 높고 높으며, 높고 높으며 하면 되겠네. 우러르고, 높이고 우러르며, 그 다음에 규와 같고 장과 같으며, 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옥이죠? 옥은 옥의 깨끗함이라. 그래서 옥은 바로 군자를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과 같은 그저 진밀한 군자이며 영문영망이라. 좋은 명예, 그저 좋은 소문, 그저 좋은 소문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좋게, 그저 좋게 바람이라. 그러니까 촉망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우리말로. 자, 명예도 있고 촉망도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충분히 더 큰 덕을 펼쳐서 사방이 다 당신한테 복종할 만한 그러한 그죠 그러한 그 촉망이 있는 군자다. 그래 즐거우신 군자를 사방이 그래서 별이로 삼을 것이리라. 나머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 8장, 9장에서는 지금 봉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봉황오비하니 회외기오라 역집원지로다. 애왕 다 길사하시니 유군자 사라 미우천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애 일단은 봉황이 나니 이렇게 되죠. 봉황이 나니 회회기호로다. 퍼득퍼득거리는 자 그 기시로다라고 했고요. 역집원지로다. 그죠? 또한 그칠 때 그치도다. 그러니까 퍼득퍼득 날아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모일 때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애라고 하는 말을 거기 주자는 중다해라. 무리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제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제라. 제제군자여. 그죠? 엄숙하고 엄숙한 군자여. 그죠? 가지런한 군자여. 이런 의미에서 제제하신. 그죠? 제제하신이니까 위의 있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왕으로 표현한, 왕을 그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모전에 따라서 이거 그 애라고 하는 것을 모전에서 그러니까 제제라고 표현했고 다시 또 이걸 설명하면서 다 위의라 이렇게 해서 위가 많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아주 위가 많 그러니까 위가 많고 많다 큰 위가 있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위가 많은 그죠? 엄숙함 장엄함이 있는 그 왕에게 그죠? 왕은 왕에게는 뭐가 많다? 길사가 많다. 그죠? 좋은 선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한 왕에게는 길사가 많으니 유 군자사라. 그래서 군자의 부림이 되느니라. 그러한 왕이 그러한 군자를 부리게 된다. 길사를 부리게 된다라는 거죠. 미우 천자로다. 천자를 사랑하도다. 군자의 부림이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천자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봉황오비라고 하는 것,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앉지 않는 거죠. 모일 때 어디에 앉아요? 봉황은 오동이 아니면 앉지를 않고 깃들지를 아니하고 죽실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날아서 그 다음에 퍼드덕 퍼드덕 거려가지고 내가 어디 앉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 저기 어진 군자가 있다, 애한 군자가 있다, 애한 군주가 있다 하니까 거기로 모여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봉황은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길사에 해당되겠죠. 그죠? 현인들이 내가 가서 내 뜻을 내가 도를 닦다가 지어도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도를 이제 펼쳐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군주가 있으면 그러한 군주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황이 날아가지고 그 모일 때, 그죠? 모여서 그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 그 군주의 곁으로 다 갔다. 군주를 도와서 같이 정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야, 군자가 참 부리는 참 좋은 선비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그러면 다 사람들이 천자를 다 사랑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제 8장도 한번 보세요. 8장에도 보면 봉황우비하니 회외기오라 우부 클부자가 되는 거죠. 이를 부자 여기서는 잠깐 이를 부자 우부 천이로다. 자, 애왕 다사 길라시니 유 군자명이라 미우 서인이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역시 봉황이 나니 푸드덕거리는 그 날개라. 또한 하늘에 이르로다. 하늘에 이르로다라고 하는 거 역시 높이 올라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 저기에 훌륭한 군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저기 가자. 그러니까 지금 기린들이 많죠. 앞에서는 길 쌓였는데 지금 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 저기 애한 군자가 있어요. 그죠? 애한 왕이 있습니다. 아, 가자. 그래서 갔더니 이 많은 그죠 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린 아시니 유 군자 명이라 군자의 그 명이라 군자의 명이라 군자의 명 뭐겠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 쥐가 있나? 어, 군자의 군자의 명이라다 군자가 군자의 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군자가 명을 받았는지라 그죠? 군자가 천명에 따라서 다스리는 듯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군자가 천명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랑하도다. 백성을 사랑하도다. 자, 여기서는 백성을 사랑하도다. 아까는 천자를 사랑하도다. 백성을 사랑하도다. 여기는 임금이 자, 백성을 사랑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장에는 어떻게 했냐? 봉왕명이니 우피 고강이로다. 오동생이니 우피 조양이로다. 진진, 아, 봉봉. 봉, 봉봉 처처하니, 그 다음에 옹웅 개개로다. 이렇게 되어있죠. 봉황이 우니, 봉황이 온다. 어디서 오느냐? 오피 고강이로다. 저 높은 매에서 울도다. 이제 봉황이 이런저런 소리 내면서 어디로 갈까? 나를 알아, 저 참 찾아보는 거죠. 높은 곳에서 지금 내려봐요. 높은 매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내려다 보는데, 아, 저기에 뭐가 있더라? 오동이 자라는구나. 아, 내가 깃들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동이 있구나. 어떻게 돼? 오피 조양이로다. 해가 뜨는 곳이로다. 아, 저 동쪽에. 그죠? 저 동쪽에.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그럼 오동나무가 자란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뭘 비유했겠어요? 좋은 군주, 그죠? 좋은 임금이죠? 명군이죠? 밝은 임금. 더군다나 조양 그랬으니까, 그죠? 조양이다만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오동이 자라는 곳이다. 그러니까, 밝은 군자가 저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봉봉서서. 아니, 그 오동나무가 무성하고 무성하니, 그만큼 덕이 넓고 크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덕이 높고 크면서 덕이 후덕하다 이런 뜻으로 후덕한 덕이다. 그래서 봉봉서서하니 그러니까 봉황의 울음소리가 개개로다. 울음소리가 화도다. 그러니까 야 좋은 군주 만나가지고 서로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그러한 모든 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임금을 열심히 돕는 모습들이죠. 그게 화기애애하게 그죠? 서로 간에 돕고 돕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될 게 지금 하나 있어요. 자, 일단 봉황에 대해서 그 정연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봉황은 봉황이 그죠? 명우 산척지 상자는 자, 봉황이 저 산등성이의 높은 곳에서 우는 것은 왜 그러느냐? 거곳이야. 거처한 것이 높아서 아래를 보니 그죠? 아래를 볼 수 있다 그랬으면 보니 그래서 관가집지라. 가이 뭐예요? 내가 모여서 서로 간에 모여서 그처일 곳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디로 그칠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유현자 비유한 이거는 비유했다. 뭐를? 현자가 대례 내행하니 얘를 기다렸다가 이에 가니 다시 얘를 기다린 이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 내가 여 혜연이니 여기 있다. 너 임금이 발달하면 나를 알아볼 것이다 라는 것. 나도 소리를 낸다라는 건 현인은 그 현인이 너 어쩐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제 글을 써서 이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뭐 등등등을 발표를 하는 거죠. 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소문이 두루두루 널리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금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패백으로 맞이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자가 바로 패백으로 자기를 맞이하기를 기다려야 돼. 임금이 불러야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 대체로 두 번째 효가 되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효에 해당되고 이 임금과 이 현인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건께에서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나타난 용이 바다에 어디에서 밭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 나오긴 나왔는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발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까지는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아첨하는 선물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된 역시 대인을 보미 이롭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또 나를 도와주는 어진 신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께 구호에서도 여기서는 뭐냐 이제 비룡제천 이견하니 이렇게 되죠.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그 다음에 대인을 보미 이롭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쪽 다 이견대인 이견대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현룡제전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는 이 군자는 내가 그냥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임금이 부르기 전에는 결국은 그건 뭐냐면 자기 결국 뭐냐 촌지 갖다가 갖다 주면서 나 좀 등용 좀 해주시오 이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예를 기다린 뒤에 그리고 나서 얘가 임금의 예를 보이면은 그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봉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를 빙글빙글 난다가 아 내가 저기 앉을 곳이 내가 내 자리가 바로 저기구나 하고 나서 그것이 상의 후의 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빙글빙글 날다가 내가 모일 곳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오동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 오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명군이 나왔다 야 지금 세상에 훌륭한 임금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생어 조양자다라고 하는 것은 저 조양 땅에서 자라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양의 아침이니까 아침은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동쪽이 인이 되는 거죠. 아침이니까 또 뭐냐면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의 정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따뜻하다라는 말은 이제 정현 같은 경우에 온자 하나 더 붙였죠. 이것도 참 멋진 말이죠. 온인. 그죠? 따뜻한 인의 기운을 입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따뜻한 인의 기운을 입는 것이라. 그래서 뭐예요? 그럼 현자가 더욱더 잘 자라고 자기의 그저 도도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덕을 역시 다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인의 그 생어 조양자라라고 하는 것, 조양에서 자란다라는 것 전부 다 군덕, 임금의 덕을 입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뭐 자라는 얘기. 봉황의 성질은 오동이 아니면 깃들지를 아니하고 비죽실 불식이라. 그죠? 죽실이 아니면은 먹지를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큰 저희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면서 참 역사적으로 이거 해석하기 참 어려웠던 게 논어 향당편 마지막 절이에요. 18절이에요. 우리가 논어의 모든 편이 다 그렇지만은 맨 첫 번째는 그 편을 왜 이 편을 이렇게 했는가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학이편 그러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연로하라고 해서 자 학습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 처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 매진말로 다 끝내는데 향당편 같은 경우도 향당편은 전부 다 뭐냐면 논어 공자의 동용주선이라 그랬죠. 공자가 움직이고 행하고 하는 일상적으로 행하고 뭐 조정에 들어가서 행하고 뭐 하는 등등의 모든 것 심지어는 공자가 주무시는 모습까지 거론돼 있죠. 공자가 또 뭘 좋아하시는지 술을 드셔도 아주 많이 드시는데 두주 무량이죠. 그죠? 술이 그죠? 이 한도 없는데 또 그다음에 뭐 잡수시고 나서 꼭 생을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색사 거의 언이와 그죠? 낮빛을, 그죠? 낮빛을 이에 들고, 그죠? 기색을 살피고 있듯이죠? 기색을 살펴서, 그 다음에 상의 후집이라야, 그죠? 상의 후집이러니, 기색을 살피더니 휙 날라올랐다가 모이니, 그걸 보시고 선생님의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산량자치 시제시제인저. 저 산의 그 계곡에, 그죠? 산의 계곡에 뭐가 있느냐? 암꽁이로구나. 산량의 암꽁이구나. 산의 계곡의 암꽁이구나. 아, 때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자로가 옆에 함께 하면서, 그죠? 함께 하면서 냄새를 맡고 일어났다 한 내용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자, 일단, 암꽁인데 이거를 공지, 자로가 장만했다라는 뜻으로 했었죠? 그죠? 장만해서, 야, 지금 봄동산에 공자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그죠? 봄동산 꽃놀이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공자가 아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미물들이 전부 하는 때예요. 서로가 짝을 짓는 거죠. 그래서 교미하는 때임 짝 짓는 때가 되고 아 암꽁이 제때이구나 때로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꽁이 다 저기 그 교미하는 거서 그다음에 잉태에서 저기
알라는 때가 되잖아요. 참 좋은 때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서로 간에 짝을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지금 살 수 있는 때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자로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로가 이걸 잡았다 이 소리예요.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대접해서 소풍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보더니 아유 저놈 참 그러면서 선생님이 세 번을 냄새 맡고 일어나셨다. 그냥 먹지 잡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그랬더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로가 장만했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유학의 도로 보자면 봄에는 뭐를 잡지 말라 그랬어요? 임신한 걸 잡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암컷은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교미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 법칙에 일단 어긋나죠. 그러니까들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다시 이 공자가 냄새 맡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알이라고 그랬나요? 새들이 퍼드덕거리면서 저 석경에는 지금 격자로 돼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퍼드덕거릴 알짜인가 이거는 알로 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격이라라고 해서 냄새를 맡았다 아니면 저기 그 날개 쳤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맞아요. 지금 바로 이 권하시 맞죠? 권하시에 나오는 바로 이 봉황에 대한 이 정전의 해석이 그죠? 정연의 해석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깃들 곳에 깃드는 겁니다. 그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거는 뭐예요? 상상의 새죠. 봉황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꿩이죠.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색을 살피던 지금 봄동산에 지금 놀러 가셨습니다. 향당편에서는 공자의 동용주선이 얼마나 주밀하시면서도 참 편안하시면서도 항상 법도를 잃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자 공자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봄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후덕한 덕이 있는 군주는 우리가 주역에 보면 풍택 중부의 정치하라 그랬죠. 정치라고 하는 건 풍택 중부의 정치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는 정치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디까지 미치더라? 신급 도너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 믿음이 누구에까지? 도너에게까지. 저 미물인 돼지와 자 물고기에까지 다 미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공자는 대단히 후덕한 군자입니다. 그죠? 다만 위를 갖지 못했다. 다시 말해 임금만 되지 못했지 그러한 후덕한 군자가 여기에 오니까 그죠? 이를테면 이 꽁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저 하찮은 미물들도 아, 저 사람은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저기 가서 모이자라고 해서 공자의 주변으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죠? 뭐 두루. 그래서 아, 그럼 공자가 보다 아, 살량이 때로구나 때로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 말씀에는 대단히 비유적인 표현이 있겠죠. 세상에 이렇게 어진 군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은 저런 미물들도 이렇게 오는데. 그죠? 아, 지금이 참 그런 때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뜻도 담겨 있겠죠. 그래 누가 같이 했느냐 그때 자로도 그러니까 공자의 수제자의 하나잖아요. 그죠? 자로도 그때 함께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함께 하셨는데 그러더니 이제 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새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죠? 후라고 하는 건 냄새 맡는다 고가 까딱까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냄새 맡는다는 건 그죠? 이 새들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냄새 맡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새들이 아 그럼 자기들도 예를 표하고 일어나더라. 이거 새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예법이 세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만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런 미물들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되고 아 이거 공자도 자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때였으면 좋겠구나라는 것. 그래서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로부터 뭐예요? 어진 현인이 나타나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새가 봉황입니다. 지금 공자가 있으니까 봉황에 대한 비유할 수가 없죠. 봉황은 이제 군주가 저기 진짜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자가 계시고 미물로서 지금 꽁이라 암꽁이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지금 대비시킨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향당편에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공자님도 그 비유를 꽁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봉황이 아까 길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봉황을 길사를 봉황으로 표현해요. 네. 꽁으로 안 하고. 아 여기는 왕이잖아요. 아니 이 길사는 왕 주변에 모여드는. 모여드는 선비들. 그게 봉황. 모여드는 사람을 이게 봉황. 봉황보다 좀 낮은 걸로. 되게 봉황은 저 위를. 아니요, 봉황은 신하 개념이에요. 제후. 아, 제후예요. 봉황은 제후가 되고 왕은 그래서
우리나라 문장이 봉황이잖아요. 그 일개 제후국이다. 원래 조선이 제후국 개념인데, 그러니까 봉황은 제후의 개념이고 왕은 뭐가 돼? 용이에요. 용이 들어가는, 중국 애들은 항상 용을 쓰는 겁니다. 봉황은 낮으니까, 그러니까 현인이 나타나면 봉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였었죠? 그 춘추에서 마지막에 잡힌 거. 기린은 기린 같은 경우도 현인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자지거 그래서 기서 차다하며 군자지마 기한 기치로다 시시부다라 유이가순이라. 군자의 수레가 이미 많고 많으며 군자의 외 현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저 나라의 읍내에 그냥 가득히 있는 겁니다. 한 일하러 출퇴근하니까 항상 그죠. 군자의 말이 또 이미 한이다라는 것은 원래 마구간의 뜻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마구간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미 잘 그다 한이다면 익힐 한자 그래서 길들여졌고 또 달리도다 잘 길들여서 잘 달리도다. 그다음에 이 군자의 말이 잘 길들여서 달리도다라는 것은 자 임금님이 어진덕을 베푸니까 다 어떻게 돼 다 순해지는 거죠. 저 민물들도 순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그러한 말을 타고 군자가 또 열심히 천자를 도와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시 부다라 시를 베풀기를 많이 이제 10장까지 잔뜩 노래하는 것이 내가 이제 일부러 말을 많이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이 수간이라. 그 지금 뭐 누구의 상황이 저 권하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나는 저는 임금님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임금님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앞에서 그랬었죠. 저기 주석에 보면은 그 상황이 권하에 가서 노래하면서 노니까 소관공이 거기다 이제 화답을 하면서 이 노래로서 상황을 깨우쳐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 멋진 신화네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 권자 아예 표풍 자남이로다. 계제 군자 내유 내가 하여 이시 기음이로다. 흥예라. 뭐 부예라. 아니, 여기는 부예라. 요 주자는. 반환 이유이며 우유 이휴로다. 계제 군자여 비이 미이성하여 사선공 추일이로다. 부예라. 이 토판장하니 역공지 후이로다. 계제 군자여 비미이성하여 백신 이주일이로다. 부예라. 이수 명장이니 불록 이강이로다. 계제 군자여 비미이성하여 순가 이상의로라. 부예라. 유빙유익하며 유효 유덕하여 이인이익하면 계제 군자를 사방 위칙하리라. 부예라. 옹앙앙하며 여규 여장하며 영문 영왕이라. 계제 군자를 사방 위강하리라. 부예라. 봉황 우비하니 회회 기우라. 역집 원지로다. 애 왕 다 길사하시니 유 군자 사라 미우 천자로다. 흥예라. 봉황 우비하니 회회 기우라. 역부 우천이로다. 애 왕 다 기린하시니 유 군자 명이라 미우 서인이로다. 흥예라. 봉황 명이니 우피 고강이로다. 오동생이니 우피 조양이로다. 봉봉서서하니 옹옹개개로라. 비예라. 군자지거 기서 차다하며 군자지마 기한 차 치로다. 시시 부다라 유이 수간이라. 부예라 권하 십장이라. 1장은 남음. 그 다음에 2장은 휴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휴추 그다음 아 유휴추 이렇게 되겠죠? 유휴추 그다음에 3장은 어떻게 되나? 장성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장성하고 그다음에 안에 후주 후주로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 그다음에 4장은 장강 그다음에 상 이렇게 장강상 그다음에 5장은 익덕, 익칙, 맨 뒤에. 그 다음에 6장은, 앙장망, 강. 7장은, 비,
지, 그 다음에 뭐 사자는 뭐 시로 읽을 거야. 아마 이것도 시, 그 다음에 사자도 시로도 좀 보낼 수 있자. 그 다음에 천 자는 시, 응, 자. 그 다음에 8장은 천, 인, 인. 그 다음에 9장은 강양, 서계. 그 다음에 10장은 거, 다, 마, 치, 다, 가. 뭐. 다가 그런데 마치 다가 마치고 다가 그 다음에 밀로시입니다. 밀로 백성이 수고로운지라. 이것도 참 유명한 시네요. 자, 민영노지라 흙아 소강이니 해차 중국하여 이유 사방이어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무량하며 쉽게 구하기 참불외명이라야 유언능이하여 이정아왕이리라. 백성들이 또한 수고로운지라. 그래서 거의 조금 쉴지니, 그죠? 조금 편안하게 할지니. 백성들이 수고로운지라. 저 앞에서 다 우리 정전법 관련해서 한번 우리 천자문에 아직 한번 시에도 나오죠. 그래서 공전 사전 개념이 저기 시에도 나오는데요. 소강이라라고 하는 소강사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소강사회, 대동사회라고 하는 건데, 소강과 대동과 관련해서는 얘기에는 지금 전해져요. 여기 지금 제가 밑에다 정리한 건 전부 다가 얘기에 나온 내용이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대동이라는 것은 홍범에도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오래된 책으로 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밀로시에서 이렇게 대하에서 나왔고,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홍범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을 평가를 하길 지금 사회주의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소강사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저기 공산주의적, 그죠? 이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동사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소강사회, 그러니까 소강사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무주공이 다스리던 이런 시대를 바로 이제 소강사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이제 법질서 지키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수고로운지라. 그래서 거의 조금 편안하게 할지니, 이제 겨울이 되면은 백성들이 쉬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해차 중국하여 이, 그죠? 나라 안을 사랑하여서 이유 사방이어다. 사방을 편안히 할지어다. 이 나라 안을 사랑하여서 사방을 편안히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죠? 백성, 사방의 백성들을 편안히 할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나 무게, 그죠? 무종 괴수하여. 다시 말해서 종이다 그러면서는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고요. 괴하는 건 속이는 짓, 그죠? 부정한 짓 하는 거죠? 이제 그 위정자가 되어서 남을 속인다라는 건 부정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태롭게 하는 짓, 이런 겁니다. 남을 그 속이는 일들을 따르지 말아서, 그죠?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무량한 일, 그죠? 어질지 못한 일을 근, 여기서 삼갈근자니까 여기서 단속하며, 그 다음에 식자는 이거는 뭐 어조사로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칼, 아, 막을 알자죠. 막고, 누구를 막느냐? 구하기 참불외명, 그죠? 저 누구에 구하면 도둑놈 같은 놈들이죠. 도둑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는 이들. 포악하게 하는 이들이, 자, 일찍이, 참자는 여기서 일찍증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찍이 저 밝은 군주를, 그죠? 밝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막아서. 왜? 소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인을 모멸한다까지를 표현했었죠.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소인밴들은, 자, 이 천명이 뭔지들 모르고, 그죠? 대인조차도 그 모멸합니다. 아이, 뭐 성인이 어디 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그 밝음을, 하늘이 저, 그죠? 저 보통들 그러죠. 저 훤한 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하늘의 저 밝음이 무섭지도 않, 저렇게 훤한 대낮에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밝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막아서, 그죠? 밝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 대명천지에 어디 나쁜 짓이나 하고 부정한 짓이나 하고 이런 것을 그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막아서, 막아야. 다시 말해서 소인밴들이 판치는 그러한, 그죠? 그러한 세상을 막아야 유원, 먼 곳의 사람들을 그저 부드럽게 하고, 뭐 아까 유원인이죠? 중용에 나온 유원인. 그 다음에 능이, 가까운 사람들을 능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먼 곳에 저 변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부드럽게, 자, 유화 정책으로 잘 대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이 뭐든지 할 수 있게 잘 길들여서라는, 길들인다라는 말이 좀 뭐하긴 한데, 사람들 다 순하게 하여서, 이런 뜻이죠. 순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이정 아왕이리라.
우리 왕들을 우리 왕을 안정시키리라. 백성들을 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악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건 왜 그래요? 정치가 잘못되잖아요. 그죠? 그럼 백성들이 순해진다, 자기 능하다, 자기 맡은 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등이라는 것 자체가 하여야 어떻게 돼요? 우리 왕이 안정되리로라. 이 소리는 실은 뭐냐면은 임금께서 정치를 잘 베풀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뒤에 가봅시다. 지금 이 밀로시라고 하는 664쪽 한번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서설이나 모시설이죠. 모시에 2차로 위소공이 자 여왕지시라 하니라 하니 소목공이 지금 이건 주나라의 중기 때가 되는 거죠. 여왕을 풍자한시라고 하는데 지금 주자인 내가 지금 이런 걸 살펴보건대 내 동렬 상계지 사여 지금 서로 간에 경계하는 말이 지금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드시 필전위 자왕이 봐라. 그 꼭 왕을 꼭 풍자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냐. 그러나 기우시 감사지 의의를 역격은이라. 역시 또한 때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느끼는 감정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지금 여왕 때다 그러면 사방으로 막 부역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늘 시달리죠. 그러니까 제발 좀 백성들이 너무 지금 고생한다. 그래서 조금 좀 쉴 틈 좀 줘라 지금 이 얘기예요. 민영노지라 흘가 소휴니 해차 중국하여 이민 위 구하다 무종 괴수하여 이익은 혼노하여 식알 그 다음에 구악하여 무비 민우라 무기 이로하여 이위 왕휴어다. 그죠? 백성들이 또한 수고로운지라 굉장히 지금 고생이 많은 거죠. 엄청나게 고생이 많고 왜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저 부역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가히 조금 쉬게 할지 제발 조금이라도 쉬게 하라 이 소리죠. 해차 중국하여 그래서 나라 안을 사랑하여서 은혜롭게 하여서 백성들을 또 이 구어다. 그죠? 백성들을 뭐에 대해 뭐 구한다라는 건 그 갈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는 곳이 되게 하라.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곳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 하라. 저 사특한 자들의 말을 좀 따르지 말고 그죠? 저 속이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서 익은 혼노하여 그 다음에 혼노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환화라 해가지고 환화 그죠? 시끄럽게 떠드는 거 저 소인배들이 그냥 왁자왁자 하는 것을 단속하여서 그 다음에 저 구악 그죠? 이렇게 도적과 그 다음에 포악하게 하는 자들을 막아서 그 다음에 백성으로 하여금 무비민우라 그죠?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지어라 그죠? 무기로 하여 그래서 내 공을 내 수고로움을 버리지 말아서 내 수고로움을 버리지 만다라는 건 왕으로서 왕노릇 좀 제대로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왕의 아름다움이 되게 할지로다. 자 왕답게 그죠? 왕답게 백성 만민이 우러르는 그런 왕이 되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장 민역 노지라 흘가 소식이니 해차 경사여 이유 편안할 유자 사고기어다 무종 괴수하여 이익은 만극하며 식알 구악하여 무비 작특이요 경신위의하여 이익은 유덕하라. 백성들이 또한 수고로운지라 그래서 저 거의 조금이라도 쉬게 할지니 조금이라도 쉬게 할지니 이에 경사 앞에서 나왔었죠. 그 수도 서울을 얘기합니다. 경사를 사랑하여서 사방을 온 나라를 사국하면 온 나라 이렇게 됩니다. 온 나라 안을 편하게 온 나라 안의 백성들을 편하게 할지어다. 무종 괴수하여 저 부정한 일을 따르지 말고 이익은 만극하여서 여기서 만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뭐라고 하냐 위악 무궁극지인이라 그죠? 악한 짓을 함이 무궁극 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만극하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그죠? 은혜가 끝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만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끝도 없어서 그 악한 짓을 끝도 없이 하는 것을 단속하여서 단속하며 그 다음에 저 구악들이 뭐 하는 것을 뭘 막나 사특한 짓을 그죠? 특이니까 사특한 짓 하여금 사특한 짓을 하지 말게 그죠? 하지 말게 그 다음에 막아서 그러니까 저 구악들을 막아가지고 그죠? 구악들을 막아서 사특한 짓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고
그 오지가 어떻게 되냐? 경신하고 그다음에 위의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신 위 뭐 두 가지를 나란히 해도 되고 위를 목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경하고 상가면서 위를 갖추고 그죠? 위를 갖추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근 유덕이리라. 거의 덕에 가까워지리라. 덕을 가까이하라. 이로써 덕을 가까이하라. 써 있자니까 이로써 덕을 가까이하라. 덕을 두라. 이 소리 가까이에서 덕을 두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민영노지라 흘가 소견이 역시 쉴겠잖아요. 해차 중국하여 비민 우열인가로 우예 여기서는 예자 우예어다. 무종괴수하여 이익은 추려하며 식알구악하여 무비정패하라. 융 여기서는 너융자입니다. 융수소자나 이식홍대하니라. 백성들이 또한 수고로운지라 거의 가히 조금이라도 그저 조금이라도 쉬게 할지니 이 나라 안을 사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뭐죠? 근심을 덜게 할지라. 덜 예자 더 여기서 제거한다니까 덜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그죠? 근심을 덜게 할지어다. 함부로 그 속이는지 부정한 짓을 하는 일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추려니까 저 추악한 짓이죠. 추악하고 사나운 이들 그죠? 추악하고 저 사나운 이들을 단속하며 소인배들이죠. 다 전부 다가 다. 그 다음에 구학을 막아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그죠? 발음을 패하게 하는 것. 그죠? 발음을 패하지 못하도록 하라. 바른 것들이 다 어긋나게 하지 말도록 하라. 너는 그죠? 내가 비록 작은 사람이나 그죠? 내가 비록 사람은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천지사의 뭐만 같다? 싸레기만 같다. 이런 거죠. 비록 소잖아. 작은 사람이지만은 제발 뜻을 좀 크게 하여라. 홍대하게 하여라. 이거 사람 비록 작지만은 그러나 저 뭐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크게 좀 이렇게 베풀 줄 좀 알아라. 민영노지라 흘가 소환이니 해차 충국하여 궁무유잔이어다. 무종괴소하여 이익은 그 다음에 견권이죠. 실로 다 묶고 얽어매는 걸 견권하며 시갈구악하여 무비정반이라 왕옥옥녀일세니 시용대간하노라. 백성들이 또한 수고로운지라 거의 제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할지니 이에 나라 안을 그저 은혜롭게 하여서 사랑하여서 나라 안에 목 없도록 잔악한 자가 없도록 하여라. 있게 하지 말지어다. 제발 함부로 저 속이는 자를 따르지 말고 이 근 서로 간에 얽어매는 짓들 얽어매는 자들을 단속하며 여기서 얽어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자가 말하는 군의 부당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무리는 짓지만은 무리 저 회의할 때는 회의하지만은 저 달은 꼭 뭐 하느냐? 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무의부당 제발 좀 당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당 저당 보면은 거의 기절이죠. 왜냐하면 당이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자기가 집권하려고 내가 무조건 한자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을 짓지 말라. 제발 당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저런 그 얽어매는 자들을 단속하라. 또 당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야 상대방들 어떻게 돼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겉부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꾸 남들을 또 참소해가지고 어디다 얽어매는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뭐 그 자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얽어매는 것을 단속하며 그 다음에 식알구악 그죠? 저 구악들을 단속하여서 비반정반 그죠? 발음을 거꾸로 하는 짓을 하게 하지 말라. 발음을 그죠? 돌이켜 배반하는 짓을 하게 할지 말라. 왕께서 너를 옥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너를 옥으로 여기고자 할 것이니 그죠? 이에 그죠? 크게 대간하노라. 너를 옥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건 너를 귀하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너를 옥으로 만들게 하고자 하니 이에 크게 가나노라. 지금 이게 막 왕에다 빗대가지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막 섞이는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왕이 부정한 짓을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경계의 말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주자가 동열 상계지 사라 그랬습니다. 그 664쪽에 그 1장의 그 주석에서 지금 이 내용은 서로 간에 나란히 서로 간에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그다음에 임금이 다시 신하를 서로 간에 경계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꼭 그 여왕이다 그러면 여왕 같은 경우는 이외에 소목공이 아예 여왕만 나무라는 신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항상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는 왕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이 제발 백성들을 좀 너무 부려먹지 말라. 그죠?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지금 5장 같은 경우는 왕이 너를 옥으로 만들려고 하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왕이 그러니까 신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신하가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지금 부정한 짓을 하는 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임금은 너를 참 좋게 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 나쁜 짓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로서 크게 두루두루 저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뭐예요? 저 소인배 무리들에게 내가 크게 가난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인배들한테 가난다고요? 아니 다 포함해서 모두들에게 일단은 왕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왕에게 왕에게 하는 거 왕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너는 지금 누구예요? 여는 여기 지금 저거 아까 지금 여기서 괴 하는 사람이죠. 함부로 속이는 짓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인데 왕은 원래 너를 쓴 것은 네가 그저 이렇게 그 좋은 신하가 되어서 나를 잘 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실은 욕은 대놓고 욕은 못하고 원래 의도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짓만 그 속인 나 온갖 부정한 짓만 이렇게 골라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왕이 원래는 너를 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죠 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에 크게 가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를 지금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대관 개념이라라고 보시면 돼요. 지은이가 지금 대관한다. 지은이가 시의 작자가.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전부. 위아래 전부 지금 저 조정에서 이 나라 지금 말아먹고 있는 저자들한테 전부 다가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여왕대로 보자면은 그 소목공이 여왕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나라 지금 망한다. 절단 난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주나라가 이후에 이거 확실하게 망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제 천자 위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이 밀로시는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소강이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대단히 그 유명한 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민역 노지라 흘가 소강이니 해차 중국하여 이유 사방이여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무량하며 시갈 구하기 참 불외명이라야 유언 능이하며 이정 아왕이리라 부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정 아왕이리라 이위 왕율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왕에게 가나는 것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 서로 간에 이렇게 동렬 관계로 해서 쭉 두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밑에는 저 소관공이 천자한테 지금 가난 걸로만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민영노지라 흘가 소윤이 해차 중국하여 이위 민구어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혼노하며 시갈 구악하여 무비 민오라. 무기이로 하여 이위 왕효어다 부예라. 민영노지라 흘가 소식이니 해차 경사하여 이유 사국이어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망극하며 시갈 구악하여 무비 작특이요. 경신위의하여 이근 유덕하라 부예라. 민영노지라 흘가 소개니 해차 중국하여 비민 우예어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추려하며 시갈 구악하여 무비 정패하라. 융수 소자나 이식 홍대하니라 부예라. 민영 노지라 흘가 소안이니 해차 중국하여 국무 유잔이여다. 무종 괴수하여 이근 견권하며 시갈 구악하여 무비 정반하라. 왕욕 옥녀 일세니 대간하노라 부예라 밀로 5장이라. 자 1장은 강방 낭명왕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2장은 휴구수노우휴 그 다음에 3장은 식국 극학 특 덕. 4장은 개의 여, 패, 대. 대. 5장은 패. 정패의 패, 대. 그 다음에 5장은 안, 잔, 권,
반간. 이것도 쉽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